무리준의 뮤직쇼. 네, 인생은 드라마. 이번에는 청취자 이성원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. 올 초 여자친구와 기다렸던 윤식당을 보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. 정유미가 예뻐서 본다던 여자친구가 박서준 씨가 스페인어 하는 걸 보고 입을 못 다물더라고요. 올라 세로니타 깨딸 꽌토 쿠에스타. 중국어 아니죠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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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나봐. 미쳤다 진짜. 와 미친 섹시. 아 박서준 대박. 우리 안나 뭐가 그렇게 미쳐. 박서준이나 나나 거기서 거기지 뭐. 거기서 거기? 오빠 사과해. 박서준한테 빨리 사과해. 이거 참 이. 아이 박서준. 야 저 녀석 저거 참. 세뇨리타 보리타 띠아모. 나도 띠아모 띠아모. 사랑해요 박서준. 결혼해요 박서준. 아, 박서준이 왜 너랑 결혼을 하냐. 너도 정유미 아니잖아. 응? 뭐?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. 누가 정유미래? 꼭 그렇게 삐딱선을 타야겠어? 저 목숨이 두 개야 죽고 싶어 진짜. 이씨. 너 같으면 살겠냐. 아우 진짜 따라와 진짜. 이씨. 갈게. 결심했습니다. 2019년은 스페인어입니다. 1월 1일부터 하루에 딱 한 문장씩만 외워도 1년이면 336문장 외울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꼭 도전할 겁니다. 올라